저희들이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또 음악 쪽을 너무 존경에 맞이하는 밴드 키아의 15주년 기념 앨범 발매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입니다. 키아. 네, 밴드 키아. 키아의 사람 누가 지금? 밴드 키아의 15주년 앨범 축하는 하겠는데. 네, 참 많이 늙었네요. 씁쓸하면서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축하하고 앞으로 진짜 15주년이니까 16주년까지는 부디 건강하게 멋있는 음악 계속 들려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노래 중에 백색의 샤를 또 신재씨가 리메이크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보기엔 기타를 쳤어요. 꼭 들어보세요. 저 오게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노래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앨범은 백색의 샤 좋죠. 백색의 샤 같은. 어쨌든 키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네. 안녕하세요, 바데 루빈입니다. 키아의 15주년 기념 음반 발매를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칸스입니다. 밴드 피아의 15주년 기념 앨범 발매를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디오테이프의 DR입니다. 밴드 피아의 15주년 앨범 발매를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준영입니다. 밴드 피아의 15주년 기념 앨범 발매를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기에도 참여했습니다. 밴드 피아의 15주년 음반 발매를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정통 시사 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입니다. 정통 락밴드, 락밴드 맞나요? 정통 밴드 피아의 15주년 그리고 기념 앨범 축하드립니다. 응원합니다. 항상 됐냐? 응원해.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스메이저의 딥플로우 그리고 넉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밴드 피아의 15주년 기념 앨범 발매를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희도 한국 참여를 저희도 힘을 좀 실었죠. 했습니다. 킥클립 리믹스에서 하나 했는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너무 축하드려요. 피아 형님 15주년 축하드립니다. 계속 더 30주년 50주년까지 항상 화이팅하고 저희도 열심히 하는 비스메이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로맨트펀치입니다. 밴드 피아의 15주년 기념 앨범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노브레인의 15주년 기념 앨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피아 만세. 숨이 차오르는 그 순간.